예, 안녕하세요. 녹이입니다. 예,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왔던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 오픈 케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영상도 좀 늦게 올리고, 리버스 오픈 케이스도 지금 올리게 되네요. 예. 패키지 예약 특전이고요. 이것은 미리 공지를 하지만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에서 협찬을 받아 제작한 오픈 케이스입니다. 예. 일단은 제가 받은 거는 패키지 예약 특전이고요. 뭐 크게 없습니다. 일단은 게임 본 케이스랑 그리고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된 코폴더 그리고 특제 메탈릭 포토카드 이렇게 제공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탈 카드 같은 경우는 세피로스 크라우드 잭스로. 예. 이게 원래 그 티파가 나온 게 있는 거 그림이 있는데 이게 뭐그 매장에 따라서 다른 거를 제공을 해줄지는 저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는 크라우드랑 잭스 나온 걸로 세피로스랑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초반 플레이를 해봤더니, 잭스의 역할이 원작보다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크라시스 코어의 부분이 또 등장하는 걸 보면, 향후, 진행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잭스의 역할이 기존보다는 좀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오리지널 디자인의 컵홀더입니다. 뜯어서 볼까요? 패키지 예약 특전이기 때문에 예약 특전으로 구매하신 분들은 다 받았으리라 봅니다. 예, 이렇게 끈이 달린 컵홀더입니다. 뭐 텀블러 제가 이거 페르소나 4 골든 컵홀더가 있어가지고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컵홀더가 아니라 텀블러가 있어서 예, 이렇게 예, 뭐 커피를 넣고 다녀도 되고. 예. 이런 식으로 텀블러를 넣어서 다녀도 되고, 예, 그렇게 쓰면 되는 용도로, 예. 근데 물론 뭐, 쓰진 않겠죠. 예, 소장용이죠. 초코보가 그립 앞에 있는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플스5용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고요. 15세 이하인가 선정성 뭐좀 가슴골 같은 게 가끔 나오니까요. 뭐 선정성, 폭력성, 그리고 약물 뭐다 들어가 있고 뭐 딱히 특이한 건 없어요. 그냥 검은 바탕에 인터그레이드도 그랬었고 파이널 판타지 리메이크도 그랬었고 그냥 검은 바탕에 그냥 민무늬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내가 지켜낼 세계에 너 자신은 있는가라는 메시지랑 함께 나와 있습니다. 미지의 여행은 계속된다. 광활한 세계에서 펼쳐지는 자유로운 모험. 본 작품은 1997년에 발매된 파이널 판타지 7 원작을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잊혀진 도시까지의 원작을 바탕으로 오리지널 요소를 가미한 작품이며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의 프로젝트 3부작 중 2탄입니다. 예. 1탄은 이미 많은 분들이 플레이를 했을 테고요. 이번에 2탄, 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에어리스 같은 경우는 이번 시리즈에서 과연 죽는가? 예, 그게 이제 가장 이슈인데, 이번 뭐 엔딩을 보게 되면서 알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불안한 장면이 나왔는데 그게 에어리스의 죽음과 연관이 될지는 저도 장담은 못하겠네요. 예, 뭐 향후 이야기를 진도를 나가봐야 될것 같아요. 용량은 150기가 이상, 예, 어마어마하죠. 예, 그리고 진동기능, 트리거 기능 제공하고요. 투 디스크입니다. 전 몰랐어요. 투 디스크인지. 예, 투 디스크. 음성은 일본어 영어고요. 자막은 한국어입니다.
home use only. 예, 집에서만 쓰래요. 예, 그리고요, 이렇게 다운 열어보면, 저기 특전, 구매 특전으로, 2030년 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은 넉넉합니다. 뭐, 그 전에 초입하는 다 소진이 될것 같은데, 뭐, 일단은 뭐, 유효기간이 5년이나 잡혀 있습니다. 소환 마테리아, 펜시 초코보, 그리고 방어구, 신라 벵글 2형, 그리고 미드가르 벵글 마크 2형이 제공됩니다. 슬롯이 2개짜리가 있고, 하나짜리가 있기 때문에, 뭐, 올해는 못쓸것 같아요. 슬롯 2개 하나 가지고 어디 코에도 못 붙이니까. 예, 그러니까, 어차피 초반 아이템이고요. 소환 마테리아는 펜시 초코보 말고도 이전 짝을 플레이 했으면, 그러니까 인터그레이드랑 리메이크 플레이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소환 마테리얼 하나씩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초코보보다는 더 세지 않을까? 뭐 라무랑 뭐 그런 거 주는 것 같던데 초코보보다는 더 세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뭐 이거 뭐 항상 앙케이트 관련 공지랑 예, 뭐 주의사항 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면 인쇄되어 있는데요. 거표지 양면 인쇄가 이렇게 이번 작에서 등장하는 멤버들 예, 구성이 제가 좋아하는 시드까지 예,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는 담배를 안 핀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담배를 피면 지금 이게 뭐야 15세죠? 예, 15세 이용가다 보니까 담배를 피면 유해하다고 판단을 해서인지 예, 뭐그 부분은 삭제가 된것 같습니다. 캣씨랑 뭐 기존에 파판에서 나왔던 인물들은 전부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크고 이번 작은 왠지 이 멤버들의 구성을 거의 하는 데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세피로스와 본격적인 갈등도 이제 있겠지만 이 멤버들의 이야기들을 다 담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일이거든요. 멤버가 기존 멤버 바레트, 티파, 요 멤버가 레드 서틴까지는 지금 있고요. 하나, 둘, 셋, 네 명이 더 들어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골드 서서도 있고 많은 이벤트들과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구성하는데 만만치 않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워낙 해외에서 지금 평점이 좋기 때문에 뭐 게임을 즐기는 데는 충분히 문제가 없이 재밌게 즐길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도 초반 부분 잠깐 해봤지만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호쾌한 액션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예, 아, 이건 안 보여드렸구나. 오픈 케이스니까. 예. 요게 이제 데이터 디스크고 요게 플레이 디스크 이렇게 투 디스크입니다. 그런데 저는 데이터 디스크를 꽂고 플레이를 했던가? 명칭이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아무튼 요거를 지금 넣고 플레이 중인 것 같아요. 기억에. 맞나? 아무튼 2디스크로 예,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예, 인스톨 용량도 당연히 150기가니까 많고요. 저도 이것 때문에 하드를 좀 많이 지워줬던. 물론 이전에 좀그 용과 같이 녹화를 하다가 풀스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의 다 날렸거든요. 그래서 뭐 쾌적하게 인스톨을 했지만 좀 용량이 많기 때문에 하드가 꽉 차신 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파이널 판타지 리버스 관련된 오픈 케이스를 해봤습니다. 예. 뭐 영상으로 플레이 영상은 꾸준히 올리도록 하고요. 조만간 또 이제 플레이 해보고 파판에 대한 이야기, 뭐 많은 이제 해외 리뷰 사이트들이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저도 비슷하게 쓰진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뭐 또, 제 나름대로의 불만 사항이나 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게임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